100년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멈춘 풍경, 진해 군악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구도심 한켠,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진해 우체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 건물입니다. 우체국은 실제 지난 2000년까지 업무를 봤죠. 외관이 참 멋스러운데요. 당시의 원형이 건물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체국은요, 19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체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이고요. 원형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원형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외관도 아름답다고 평가가 되어서 근대 구조물로 그 지정이 된 것입니다. 긴 세월을 품은 우체국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또 다른 시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근대 유산을 품은 진해 군악마을. 사실 마을은 일본이 만든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거리 곳곳엔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 아직 남아있죠. 일본은 기차역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진해역입니다. 만주로 가는 군용 물자를 보다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서였죠. 진해역은 당시의 건축 양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진해역은 지난 2015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이제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어 옛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해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가 볼까요? 바로 70여 년의 역사가 담긴 다방입니다. 흑백 다방은 그 옛날 진해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장소이자 이중섭, 김춘수 등이 즐겨 찾았던 사랑방이죠. 네, 전쟁 후에는 제대로 음악 감상을 할 공간이 부족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고전 음악도 들으면서 예술혼을 불태우기에 그야말로 좋은 자리였거든요. 예술가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니까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예술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게 된 거죠. 100년의 시간을 품은 풍경. 수많은 근대 건축물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아름다운 군악마을에서 소중한 유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